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 두번 말한 게 아닙니다. 게임 이름이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걷기 시뮬레이터를 걷는 시뮬레이터예요. 오케이? 걷기 시뮬레이터를 걷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해서 되새기세요.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 워크심, 워크심.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nvironment of a walk. One of the most crucial elements of walking simulators is its environment. Without a starting touch, careful thought. 조사 있고요. 아,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를 걷는 시뮬레이터인데요. 일단은 In walking simulators, you life throw bits on life in all of these games to answer. 어쩌고저쩌고. Walk through time. 걷기 시뮬레이터는 2008년에 디어 에스더라는 게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디어 에스더가 걷기 시뮬레이터의 최초 걷기 시뮬레이터였나요? 와, 이 게임 스팀에서 보고 개재미 없을 것 같아서 트레일러만 보고 오지게 까다가 구매 안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2011년에 더 스탠리 패러블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디어 에스더가 또 나옵니다. 아, 디어 에스더의 프리 릴리즈 버전이고, 여기가 디어 에스더가 나오고, 프로테우스, 에이도론, 곤홈, 더 스탠리 패러블. 아, 스탠리 패러블의 프리 릴리즈네요. 여기서 제가 해본 거는 이제 곤홈하고 스탠리 패러블 둘다 해봤죠? 둘다 찰지게 깠죠? 예. 그 다음에, 더 비기너스 가이드, 오지게 깠죠? 예, 이것도 해봤고요. 파이어워치, 요거는 나름 괜찮았다고 제가 평가를 남겼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 패치가 없었을 때 제가 해봐가지고, 파이어워치는, 그냥, 무난했다. 나쁘지 않았다. Everybody's Gone to Rapture,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PC판도 풀렸다고 들었나? 뭐 하여튼, 처음에는 독점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요거는,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이거는 잤죠. 예. 오지게 까고 찰지게 까고 지리게 까고 괜찮았고 그다음에 잤죠.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제 유튜브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탠리 패러블, 곤홈, 파이어워치, 버지니아. 더 게임기의 비기너스 어사이먼트. 가이드 다섯 개를 다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또 워크심, 워크심까지 하게 되네요. 예. 아, 이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거야? 이게 다? 아닐걸? 이거는 그냥 워크 시뮬레이터의 역사를, 워킹 시뮬레이터의 역사를 나열한 거고, 이 개발, 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전부. 예. 회사 스펙이 아니에요. 이거는 워킹 시뮬레이터의 역사입니다. 워크 앤 토크. 워키토키? 걸으면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워크 시뮬레이터입니다. 바디랭귀지만으로 거의 언어의 소통 없이 그냥 바디랭귀지처럼 마치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워킹 익샘플. 여기서 버지니아 개 진짜 잠 진짜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버지니아 바로 잘수 있고요. 곤홈. 엔딩 보고 욕하고 싶으신 엔딩에서 극한의 분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고놈 스탠리 패러블 뭔가 복잡하고 심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탠리 패러블 디어 에스도 제가 안 해봤고 파이어워치가 그나마 제일 낫고요 비기너스 가이드 스탠리 패러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제작사입니다 스탠리 패러블하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워크심, 드라마, 익스플로레이션 게임즈, 탐험 게임, 스릴러, 내러티브 게임즈, 인터랙티브 내러티브 이런 것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Hey, so you just got to the stairs, which means you've got an idea of what a walking simulator is.
or I hope you do if you're here already. Suffice to say, they play pretty much like what you're doing right now.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establish what something is before you speak about it. For clarity. 어? 뭐지? 어? Here you can see the immediate reactions to these games. Essentially, user review. This isn't to say that people can't take their time and be thoughtful and critical of their evaluation. However, more often than not, it's a quick, visceral takeaway from the game. 자, 디어에서도 66점, 파이어워치 73점밖에 안 됐네요. 곤홈 54점, 비기너스 가이드 75점, 스탠리 패러블 80점. 아, 에브리바디 곤 투 더 랩처 47점, 버지니아 48점. 아, 예, 예. 아, 다른 것들은 네, 그렇고요. 거의 쿠소다. 대체적으로 거의 쿠소 거의 워킹 시뮬레이터 거의 다 쿠소라는 뜻이네요. 예. 스탠리 패러블. 어, 즐거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선사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Critics on the other hand are far more receptive of these games. Critical perception. To some degree it's the indie factor. 아, 가장 고평가를 받은 임팩트 있게 고평가 받은 거. 파이어워치 상당히 괜찮고 닥터 뭐 이렇게 곤홈도 이제 고평가는 고평가를 한다. 어, 저렇게 좀 저평가를 대체적으로 받았지만은 이렇게 인상 깊게 평가한 곳도 있다. 뭐 그런 말인가요? 예. 야, 이거는 그래도 내가 워킹 시뮬레이터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 어, 약간 이렇게 그래도 받아들이지.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 보면 이거 뭐야 이거 하고 그냥 어, 진짜 넘어갈 뻔했다 진짜로. 어, 게임스 that are good games but not games as games are known by most who play games. It's kind of a terrible descriptor to call anything digital and interactive a game. 이런 식으로 걷는다. 어, 이런 식으로 걸어서 이런 식으로 걸어서 걷는구만. 이런 식으로 걷는 거죠. 걷기 시뮬레이터니까 이렇게 나무 냄새 맡으면서 예. 풀 향기 맡으면서 걷는 거죠. In these games you have fairly minimal control. Even right now at best you're moving and 정말로 최소한의 컨트롤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최소한의 컨트롤만 한다는 건데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뭐 이런 얘긴가? 어, 망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인지 몰라요. 예, 어,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어, 대강 맞아? 어. 쉬프트 좀 눌러달라고요. 예, 쉬프트가 없네요. 워킹 시뮬레이션은 여행하는 그런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뭔 소리야? 아, 뛰는 거 없고요. 점프 있는데 이게 점프입니다. 존내 조금 뛰어요.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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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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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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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떨어져 보라고요. 꼭 그런 거 시키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정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 옛날에는 떨어졌어요. 이렇게 진짜로.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 다 해봤어.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이제는 조금, 이런, 특히 이런 얼리 억세스 게임이라든지, 오른쪽 밑에 보면 디벨롭먼트 빌드 이런 버전 있잖아요. 이런 버전에서 잘못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제 완성된 게임은 그런 거 해봐도 이제 괜찮은데, 이런 디벨롭먼트 버전, 얼리 억세스 이런 거에서 잘못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갑자기 게임이 뭐 역사 소개하더니 갑자기 걷게 하는데, On how 이게 people have responded to them, it says a lot. 그 걷기 시뮬레이터가 사실 They either aren't video games or they're so far at the edges of what a game can be, pushing those definitions. 이 걷기 시뮬레이터가 사실, Then, of course, 아우, what is a 자꾸 말 video 거네. game? A 비디오 게임이란 game is, like, 무엇인가? 이런 것도 vaguely 게임이라 할 defined수 what a walking 있는가? simulator was, but 하지만 not a 걷기 video game,시뮬레이터는 비디오 which,게임이 for all intents아니다. and purposes, is what a walking simulator is. And that's just another problem in the larger landscape of games. 비디오 게임의 Because of the 그런 age of 측면에 video큰 games,문제가 we 있다. don't have proper descriptors for a lot of the nuances of this media. Space Invaders and World of World of Warcraft are both video Warcraft, games, but anyone can tell you that they're vas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퐁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다른 How do walk것처럼 sims fit in with그런 all것이다. this? They do exist at the already blurred edges of digital games. They're the products of people pushing and exploring narrative systems in an admittedly limited scope of interaction. Like most indie games, they're pushing the boundaries that most AAA platforms can't or won't. They offer a degree of authenticity in the realm of digital games, one that's often우리는 lacking. AAA Spontaneous 플랫폼에서 원하는 creators그런 are게임을 averse to만들지 putting power into a않는다. game, creating something new and interesting at the cusp of a constantly evolving media. 이 걷기 시뮬레이터가 사실 그래픽 발로 하는 거거든요. 예. 총이나 좀비나 동물이나 적군이나 뭐라도 좀 나와줘 띵박질이라도 해줘. 원래 이 걷기 시뮬레이터가 그래픽 발로 하는 건데, 이 그래픽도 개쿠소예요. 개쿠소고. 그리고 이제 걷기 시뮬레이터도 이제 자기야, 여러 가지 이거 종류가 있어요. 조심하고 진짜 밥한 걷기만 하는 거. 300명이나 오신 진짜 거죠? 걷기만 하고 이거 풍경 완전 보다가 계속 거짓말 주댕이 털다 아니야? 끝나는 거. 그리고 뭐 파이어워치처럼 스토리가 있고 약간 나름대로 뭐 미션이 있고 퀘스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파이어워치나 스탠리 패러블 뭐 버지니아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있고 나름 뭐 재미는 없고 전뭐 스토리 내용도 뭐 이상하고 재미도 없어서 저는 별로 뭐 좋게 평가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내용이 그래도 알차요. 컨텐츠가 담겨 있다는 거죠. 걷기 시뮬레이터지만. 근데 이런 식의 걷기 시뮬레이터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주구장창 걸으면서 갑자기 중간에 얘기 나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는 진짜 그래픽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의 그래픽에다가, 걷기 시뮬레이터인데 지금 그래픽도 안 좋고, 뭐 내용도 초반에 잠깐 좋은 거 같더니 이제 좀, It doesn't matter 대충 if you이털다 understand it, 끝날 것 or같거든요. it doesn't matter if you get it. It's not a problem to be solved. It's just a thing to be in for a 사실 while. 스팀에 있는 걷기 시뮬레이터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진짜 거의 지갑 헌터예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걷다가 얘기만 하다 끝나. 정말 내 생각에 게임 제작 기간 개짧았을 것 같아. 한달 만에 그냥 딱 만들어내고 그냥 이렇게 다쫙 맵이나 만든 다음에, 야, 걷게 한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 얘기하자 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걷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시작할 때 유니티 뜨고 막, 노잼스 스카이보다 할게 많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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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다로 들어가서 그런가? just got to the stairs. 물에 This might닿아서 give you a good 그런가? idea of what a walking simulator is. 잠깐만, 이거 Or뭐야? rather, I hope you do. 아, 잠깐만. Suffice to 잠깐만. say, they play pretty much like what you're doing right now.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establish what something is before you speak at length about it, for clarity.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Here you can see the immediate reactions to these games. Essentially the user reviews. This isn't to say that people can't take their time and be thoughtful and critical of their evaluation. However, more often than not, it's a quick, visceral takeaway from the game. 야, 문 열어. Critics, on the other hand, are fond of these games, often acclaiming them in their eloquence or execution. To some degree, it's the indie factor. A small group of people doing something different in the digital games. 아, 잠깐만. 아, 잠깐, 나 실험해 볼게 있어. 지금 잠깐 실험해 볼게 있어. Games as games are understood by a larger 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떨어져 보려고 물에 닿아서 리셋된 건지 어! 아 물 아 다시 거기까지 가야 돼. 어 물에 닿아서 리셋한 거야. 아 야 다시 가야 돼. 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얘들아. 어 다시 가야 돼. Hey. So you just got to the stairs. Which means you've got an idea what a walking simulator is. 어 이런 디벨롭먼트 빌드 이런 게 위험하다고 이래 가지고 위험해 진짜로 위험해. 어 원래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이냐면은 모든 결과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 놔야 돼. 그게 설사 개발자가 원하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모든 그런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 0이라는 숫자라도. 그래서 아웃풋을 입력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걔 미쳐버려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일단은 맵에다가 길을 많이 만들어놨어. 길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 왼쪽 길 오른쪽 길을 만들어놨어. 근데 왼쪽 길이 정답이야. 그래서 왼쪽 길을 누르면 그 다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오른쪽 길은 그냥 꽝이야. 근데 꽝이라도 이제 꽝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놓으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하얀 화면이라도 비춰라 뭐 이런 거라도 입력을 해놔야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뭐 구동이 안 된다든지 뭐 버그 난다든지 리셋이 된다든지 뭐 에러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쳐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지금 제가 이 게임에서 냄새를 막 냄새가 약간 나서 아 떨어져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설마 모래밭에서 바닷물 살짝 발목 담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가는 유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아웃풋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냥 당연히 모래로 가겠지. 저거는 그냥 값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버린 거예요. 걷기 시뮬레이터를 위한 유학 시뮬레이터. 아 언제 걸어가냐 거기까지. 아 그냥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거 못 들어가게 하든가. 관해 보내고 싶지만 시청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지 못하고 있는 똥 드리머의 모습이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 놓은 걸 수도 있죠. 예. 그럴 확률이 더 크긴 한데. 왠지 근데 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놓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오늘의 비유와 게임 비판을 위해 일본 컴과 유학을 갔구나. 아니면은 복사 붙여넣기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웃풋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의 유저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일단은 리셋된 걸로 리셋으로 다 통일시켜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셋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 내 생각엔 이거야. 내 생각에는 여기가 물이잖아. 여기 떨어지면 이제 못 나오잖아. 그래서 야 여기 유저가 모르고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 야 물에 담아는 리셋시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까먹은 거지. 바다도 물인데 이거 바다도 물인데 어떡하죠? 아 몰라 일단 발매. 약간 그거야. 그거야 그거. 그거예요. 예. 진짜로 아웃풋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이 멈춰버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약간 진짜로 그거 같아요. 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how people responded to them, it says a lot. They either aren't video games, or they're so far at the edges of what a game can be, pushing those definitions. 똥당께 3년이면 그날 점심에 뭘 먹었는지 추리해낼 수 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I vaguely defined what a walking simulator was, but not a video game, which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s what a walking simulator is. And that's just another problem in the larger landscape. 그날 아침에 뭘 먹고 나왔는지. 내가 똥을 보고 그날 아침에 뭘 먹고 나왔는지를 안다는 거야. Space Invaders and World of Warcraft are both video games, but anyone can tell you that they're vas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How do walk sims fit in with all this? They do exist at the already blurred edges of digital games. The products of people pushing and exploring narrative systems in an admittedly limited scope of interaction. Like most indie games, they're pushing the boundaries. 조금만 참아주세요. 점프하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 점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나 그거 얘기하고 싶어졌어. 와우 특징.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특징. 맵은 딱 이런데 캐릭터가 요만해. 오케이. 사람이 요만해. 진짜 와우 특징. 인정? 여기 막 캐릭터가 요만하잖아, 그치? 캐릭터 요만하고 여기 막 점프해서 존나 올라가잖아, 여기 막. 점프해가지고 막 존나 재밌었는데 초보 때 막 여기 존나 긁어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여기서 춤추고 캐릭터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와우를 되게 처음에 딱 했을 때 막 모든 게 크니까 되게 막 웅장해 보였어. 막 와 막 거대하고 웅장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블리자드에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잘 들어간 거지. 아 어쩐지 갑자기 끝나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예, 갑자기 끝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왁자 모드는 뭐야? 저는 처음에 얼라로 인간 기사, 인간 전사 했다가 만렙을 못 찍고 접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계속 탱킹만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트롤 양꾼으로 해서 만렙을 찍었죠. 그 다음에 접었습니다. 만렙 찍으니까 재미없더라고. 와우는 만렙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만렙부터는 재미없었어요. 야 물 손도 대지 마. 물 그냥 진짜로 손도 대지 마. 물. 아우 힘들었다. 끝물이야, 끝물. 또 어디에 리셋이 걸려 있을지 몰라.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게 되면은 리셋이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어디에 리셋이 걸려 있을지 몰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냐?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맞겠지? 아 이거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개 느리게 만들었네. 나는 찍고 레이드 가야 하는데 트롤 양꾼 누가 쓰나? 으휴 진짜 아싸 캐링만 하고 으휴 진짜. 에헤. 아 김진우님 1145명 호스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앙 진호들 아 감사드립니다 1145명 허생 김어대 어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난하 어또 재방송도 팔로잉 좀 해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거 왜막 켰냐 왜 이래 이거 감사드립니다 진우님 고맙습니다 땡큐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반대였나봐 반대였나봐 여기 아니었나봐 반대였나봐 아주 잠깐만 여기 멀리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물 밟으면 안 작은 된다 별 하나 멋진 카메라 내 모든지도 가방 안에 물 밟으면 안 넣고 돼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어머 만들다 말았어 가방을 만들다 말았어 떨은 그대로 반대인가 봐 뭐야?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뭐지 이거? 외국 유튜버 보니까 바다가 끝이야? 딥박 장현철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걸어서 저 관까지. 반대로 한 번만 가보자. 의문의 2회차. 그냥 제작진이 잘 만들어 놓은 거네요. 다 깼으니까 돌아가. 제작진이 잘 만들었는데 괜히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서 의문의 2회차까지 플레이한. 예. 정말 이렇게 또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면 안 된다, 역시. 사람은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면 안 된다. 아. 진짜 끝이야, 이게? 뭐 갑자기 설명하다 말아, 갑자기 무슨. 갑자기 끝나, 게임이. 나 형이 2회차 하는 거 처음 봐. 아, 저쪽으로 가보자. 잘못한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자. 에이, 설마, 여러분들, 설마. 에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무슨 역사 장황하게 늘어놓고 뭐 있을 것처럼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끝날 리가 없잖아요. 절벽에 가면 망치 나옵니다. 벽 짓고 올라가세요. 싫어하냐? 뭐야, 저기 분홍색 뭐야? 저 분홍색 뭐야? 심지어 여기 밑에도 비추는데, 분홍색이? 바다에도 비춰. 분홍색 뭐야? 설마? 설마? 자, 이렇게 해서 워크심 걷기 시뮬레이터 걷기 시뮬레이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 즐겨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